February 24th.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 February 24th. 24/7 chilling. 워럽 안녕하세요. 24/7 칠린입니다. 네, 오늘도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태국 힙합 리액션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좀 다소 흥미로운 좀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소개해드리는 아티스트는 써니K라는 래퍼입니다.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보니까 패션 모델이나 패션 쪽에 계신 분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또 사랑이 좀 있으신지 또 한국에서 촬영하신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놀러와서 뭐 홍대도 가고 압구정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또 DDP 서울 패션위크 이런 곳도 가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봤는데 반가운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이런 패션의 느낌도 한국에서 지금 되게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이제 좀 아웃핏을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흥미가 있습니다. 데뷔 싱글일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노래 제목이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저희 뭐 인스타그램 DM 보낼 때 많이 하는 다이렉트 메시지고 피처링에는 나이스 CNX와 게임칸 이 두 사람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나이스 CNX는 또 태국에서도 또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현재 태국 차트에서도 되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되게 많은 작업물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 또 뮤직비디오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나이스 CNX도 또 패션에 또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K의 다이렉트 메시지 피처링 나이스 CNX 게임칸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가보겠습니다. Let's go. Oh, 이 리듬 자체가 되게 한국 힙합 요즘 느낌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이 다이렉트 메시지가 이제 제목이라서 드는 생각인데 태국은 아마 인스타그램도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페이스북으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국은 조금 페이스북은 조금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닌데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직관성이 있다 보니까 SNS 하기에도 좀 쉽고 편리한 게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이성한테 이제 메시지도 이제 DM을 많이 보내니까 그런 느낌이나 문화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또 인스타그램을 테마로 하는 힙합 뮤비가 나온 게 좀 재밌어요. 지금 저 맨투맨 라브로스죠. 라브로스 저거 또 한국에서 스트릿 브랜드로 또 알려진 예, 브랜드죠. 저게 아마 샵이 홍대에 있을 거예요. 원래 저게 슈프림을 많이 위주로 판매를 하던 편집샵이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요즘에는 라브로스 자체 제품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샵이죠. 재밌네요. 음악 스타일이 약간 AOMG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꼬시의 음악을 듣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보통 카페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요즘에 대화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역시나 태국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나이스 CNX의 버스네. 스마트폰 좀 봐달라는데 여자분은 전혀 보지도 않고 도도하신 거 아닌지.
써니K의 다이렉트 메시지 피처링 나이스 CNX 게임칸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있었고 되게 한국 힙합의 느낌과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이질감 없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패션이 한국에서 특히 뭐 홍대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패션이어서 또 낯설지가 않았어요. 한국은 조금 마르신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도 이런 상의 블레이저도 조금 루즈하게 입고 와이드 팬츠 같은 거에다가 밑에는 뭐 어글리 슈즈라든가 뭐 라프 시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 게 요즘에 홍대에서 유행하는 패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도 되게 한국 힙합을 많이 좋아하시듯이 저는 거꾸로 이제 태국 힙합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좀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아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24/7 chilling.